이게 뭐냐면 하늘마예요. 오늘은 하늘마의 보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이 박스에다가 신문지 깔고 하늘마는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고구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냉장고 보관하면 이 하늘마가 썩어요. 왜 고구마 냉장실에 보관 안 하고 그냥 실온에 보관하잖아요. 그냥 그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. 작년에 제가 실온에 보관해 봤거든요.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늘마의 장점은 이게 이제 흙이 안 많다는 거. 그냥 바로 공중에서 바로 따니까 흙이 안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신문지 덮어주세요. 그리고 또 위에 또막 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실온에 너무 따뜻하지 않고 너무 추워도 얘는 분명히 어느 곳에 놔두면 얘 버려야 돼요. 그리고 심을 때는 이것 통째로 심기도 하지만요. 어떤 데는 보니까 잘라서 심기도 하시더라고요. 잘라 심기도 하고 해마다 이제 여는 거좀 따서 모아놨다가 같이 마라씨앗은 껍질 채 먹어요. 다 했어요. 이렇게 하고 이것도 덮어야 되겠죠? 이렇게 덮어서 보관하시면 끝입니다.